저는 정유한 친구 김소희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친구예요. 제가 재수를 했었는데 그때 친구가 되게 편지도 써주고 위로를 되게 많이 줬었어요. 고마운 친구예요. 여기에 분명히 카이님이 나올 것 같다. 계속 저한테 제발 자기 한 번만 써달라. 자기 너무 힘들다.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얘기는 안 했었어요, 친구한테. 근데 그게 됐더라고요. 신기하고 좀 신났어요.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되게 긴장돼요. 진짜 긴장돼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내렸어? 나 거기 앞이 오른3번 출구? 거기서 기다릴게. 지금 올라가면 되죠? 어디 여기요? 여기요? 재밌겠다. 안 걸릴라나? 안 보이더라. 그래요? 아직 안 왔죠? 유한이, 유한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사람이 너무 많아, 형님.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그럼 있다니까? 나 위에 올라가 보다. 나 이 위에가 여자고 싶어. 만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예쁘다. 이거 그거 아니야? 너 강릉 갔어? 그냥 그거. 아니 요새 이런 게 너무 있다. 야, 유한아, 이거 너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검정색 맞지? 데뷔 11년 전에 떨려. 데뷔 11년 전에. 이게 한번 입어보시고 사이즈 한번 기대해보시고. 다 입었어? 아니 바지 입어보게. 옷 잘 맞아? 위에는 맞는데 나와봐봐. 내가 봐줄게.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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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다시 갈아입고 올래? 아니면 이렇게? 갈아입고 오는 게 낫겠지. 그치, 그치. 유한아, 언제 나와? 나왔다. 말을 하면 이게. 안 되는데. 혹시나 안 입고 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당황했어요? 그래, 좋았죠? 그러면 오늘은 반말 해도 될까? 네, 완전. 쇼핑하는 거 좋아해? 네. 그럼 쇼핑하자.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골라봤어. 마음에 들어? 이것도 예쁘지. 응, 둘 다 뒤돌아서. 너를 지켜줄게. 어? 완전 귀여워. 아, 그래요? 완전 귀여워. 바로 이거야. 좋아요. 괜찮지? 나도 이거 골랐거든? 커플 텐데. 우와. 오늘 같이 입고 다니니까? 좋아. 와, 나 진짜 근데 운전 오랜만이네.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고기 좋아하지? 네.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내가 가서 고기 구워줄게. 고민가요? 우회전하세요. 원래 현경이에서 유한이로 바꿨잖아. 네, 맞아요. 근데 현경이도 이름 예쁜데 왜 바꿨어? 작년에 뭔가 계속 힘든 일이 좀 겹쳐가지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주를 봤어. 사주를 봤구나. 네, 그때 봤는데 바꾸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왜? 바꾸니까 잘 풀리는 것 같아. 유한이 이름 너무 예뻐. 진짜요? 작년에 힘든 건 뭐였어? 근데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시험을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것도 있고 그냥 건강도 좀 계속 나빠졌다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일이 좀 많고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해가 진짜 힘든 게 겹쳐. 힘든 일이 몰아닥칠 때 나를 내가 자꾸 채찍질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나를 그만큼 괴롭힐 일인가? 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 지금도 괜찮은데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줘야 된다 생각해. 어차피 이 그런 성격들은 어차피 열심히 진짜 어차피 열심히 해서 나라도 숨쉴 시간을 좀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찾고 생각을 하면 좀 그대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힘들기 시작한 초반에 오빠 생일 파티 하셨잖아요. 저 갔거든요. 왔어? 저 다 갔어요. 진짜? 네, 이분도 올려주셨는데 맥주를 드시고 계세요. 조금 이른 시간인 것 같은데 오빠 생일이 1월에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한 해를 다시 열심히 살아가보자. 맞아. 이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맞아. 나한테도 진짜 힘이 돼. 맞아. 팬들을 봐야지 그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 나도 힘을 줬다고 하니까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 존재 자체는 힘들었는데 그냥 팬들을 보는 오빠의 눈빛이나 온몸에서 뭔가 아 쌍방향의 애정이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너가 작년에 겪었던 그 기억들이 진짜 반드시 도움을 줄 거야. 다 오늘을 위해 그러지 않나? 그런가 봐. 그런가 봐. 배고프지? 네. 나 고기에 진심인 거 알지? 맞아요. 내가 오늘 고기 구워줄게. 소고기 괜찮지? 네. 너무 맛있겠다. 한국인은 기다리는 거 못 참잖아. 한 번에 세 개. 요리 좋아해 평상시에? 조리는 하는데 요리는 가족이랑 살지? 네. 그럼 아직 안 해? 나는 혹시 막 그런 건 궁금했거든. 남자친구는 있어? 어? 지금은 없어요. 아 있었어? 아 없었어요. 없었어? 네. 아예 없었어? 아 아니요 아니요. 있었지? 네. 있었지? 난 연애를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약간 오빠의 활동기 때는 이렇게 병행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너가 그 유한이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팬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럼 나랑 거의 지금 1년 정도 맞아요.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중간에 한 번쯤은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도 나를 좋아했었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럼 그때는 그건 어떻게 해? 근데 처음에는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들키더라고요. 들켰어? 그러니까 오빠가 나오는 예능을 어쩌다가 같이 봤는데 혹시 카이 좋아하냐고 물어보길래 왜?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보는 눈빛과 화면을 보는 눈빛이 다르다고? 약간 다른데 자기가 그냥 느끼는 거냐고 이제 알게 됐을 때 네. 그럼 같이 영상도 보고 그래? 저는 그랬는데 약간 원치 않아 하는 경우도 아 원치 않아 하는 경우면 어때? 어떻게 뭐 그래도 보죠. 아 보긴 보는데 아 나랑 있을 땐 그만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보는 눈빛에서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아, 왜 근데 남자친구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제가 아니다. 똑같다. 똑같다. 아, 똑같다 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잖아? 똑같다 하는 순간 내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11년을 봤는데 그치. 이길 수 없어요. 그치. 내가 그 남자친구 앞으로 있을 너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인정받으려고 너의 남자친구 여기 재밌다. 내가 해줄게. 잘 먹겠습니다. 먹을게요. 역시 고기에 일가견이 맛있네.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생고기여도 그거 먹었을 거예요. 역시 다르다. 다르죠. 11년 차 팬은 달라. 당연하죠. 주접이 달라. 접시도 먹을 수 있어요. 혹시 막 그건 어때? 그 노래 먼저 들어보는 거. 저 진짜 너무 저 심장 떨려요. 근데 표정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오빠 진짜 이걸로 나올 생각이야? 오빠 저 거짓말 못해요. 정신 못 차려. 들어볼래 진짜? 네. 타이틀 비트가 잘 안 들리네. 뭐라고? Stop! 가자! 로봐! 달려! 제가 들었잖아요? 찢었다. 됐다! 1집, 2집, 3집 중에 3집 초대박이다. 대박이다! 됐다! 됐다! 안 나면 따로 연락할게. 요한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발 편히 뻗고 주무셔.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인 앨범 따로 내가 줄게. 사인 앨범. 근데 뭐 나도 사실 이거 진짜 만족감이 좋아가지고. 근데 진짜 좋아요. 내가 오늘 요한이 만난다고 이거 말고 더 중요한 선물이 있어. 뭐야? 저 이미 선물 너무 많이 받아. 쇼핑백. 어떡해? 내가 네. 직접 다 고른 거야. 진짜요? 진짜로. 통두 개가 아닌데요? 어떡해. 내가 파운데이션이나 그 네. 그걸 갖고 올까 하다가 모르니까. 아 맞아요. 근데 전 들을 게 없는데요? 아 나 안 줘도 돼. 나 이 선물이야. 찢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받아버렸어. 에너지를 받아버렸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방 정리하다가 제가 최근에 지갑을 바꿨는데 여기에 전 지갑에 제가 제일 넣어놨구나. 힘들었을 때 오빠 생일 파티 갔을 때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걸 안 빼고 갖고 왔는데 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제가? 운명이네 진짜. 있어요. 이렇게 되려고. 근데 제가 글로 썼을 때는 저 혼자 볼 줄 알고 오빠라고 안 쓰고.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1월 15일 한강 노들섬에서 2년 만에 만난 팬들을 보고 눈물이 고인 종인이 무수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음에도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너. 그냥 지나가는 부탁에도 최선을 다해 춤춰주던 너. 항상 진심을 다해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너. 내가 9년 동안 좋아하던 종인 오빠는 여전히 변함없이 멋진 사람이구나. 받는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난 오늘 오빠의 모습을 통해 한 번 더 깨달았어. 덕분에 연초부터 사랑 가득한, 행복 가득한 기억을 또 하나 함께 나눴네. 이 추억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지. 내 인생의 뮤즈 김카이, 사랑의 종인아, 항상 이 자리에서 변치 않고 너를 응원할게. 겨울에 태어나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한 종인 오빠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제가 이때 생일 파티 가고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날의 기억으로 그 작년 저한테 힘들었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이 편지가 내가 오늘 해준 어떤 것보다 더 큰 선물인 것 같아. 진짜로. 글을 잘 쓰는데? 너가 작년에 어떤 힘듦이 있던 앞으로 어떤 힘듦이 있건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줄 알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생각할 줄 알면 세상에 넌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진짜 나 그걸 너무 느꼈어요. 그냥 묵묵히 응원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저 오늘 너무 고마워. 사실 내가 너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내가 너무 좋은 추억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고맙다. 그 생일 파티의 기억으로 1년을 살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 수 있어. 가자.
안 되겠다. 10년 뒤에 남편이랑 같이 콘서트 뒤? 오자. 아, 그 20년 뒤에는 아이랑? 자식이랑 오고 30, 40년 뒤에는 손주랑 오고. 이렇게?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이것 때문에 오늘 사실 되게 스케줄이 몰아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요? 어, 하나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쉬세요. 쉬는 게 맞지? 네. 재밌었어, 근데? 오늘? 네. 그리고 뭔가 멀리서 응원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제 존재를 진짜 확실히 알았어. 그래요? 잊지 말아주세요. 내 머리 가지 마. 잊지 말아주세요. 어떡해. 팬미팅 때 언제지? 당연하죠. 그래, 나 이거 보면 어! 발견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발견해보도록 할게. 감사해요. 집 조심히 가고. 네.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